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연수 씨. 준비되셨죠? 2분 안에 이번에 발표하신 보도자료 내용을 제게 브리핑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실패하시면 이 핸드폰은 폭발합니다. 붐.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시작된 지 10년째인데요. 소비자들은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나요? 아니요. 소비자 10명 중 7명은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를 희망했습니다. 휴일에 대형마트 갔다가 문 닫아서 낭패 본 적이 있거든요. 아마 소비자들은 불편함이 클것 같아요.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시키는 명분으로 시작했는데요. 대형마트가 문을 닫았을 때 실제로 전통시장을 찾는다는 의견은 16.2%에 그쳤어요. 그럼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영업일에 맞춰 대형마트를 찾는 사람이 33% 정도였고요. 오, 대형마트 충성 고객 비중이 생각보다 높네요.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은 다른 채널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럼 주로 어떤 채널을 대체재로 활용하나요? 동네 중규모 슈퍼마켓이나 식자재마트를 이용한다는 소비자가 52%에 달했고요. 온라인 쇼핑을 활용한다는 답변도 24% 정도였어요. 그럼 사실상 대형마트 규제로 전통시장이 얻는 효과는 거의 없네요. 사실 요즘은 생필품도 온라인 쇼핑이 대세 아닌가요? 박사님 댁은 어떠세요? 저희 와이프도 온라인 쇼핑을 즐기더라고요. 요즘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택배가 와요. 시도 때도 없이요. 저희 집도 그래요. 대형마트도 다 배송되죠. 네이버로 생산자 직배송도 되죠. 아니, 그것뿐인가요? 쿠팡이랑 마켓컬리처럼 새벽 배송도 되는 세상인데. 소비 패턴과 소비 트렌드가 많이 바뀐 거죠. 10년이면 강산도 바뀌는 긴 시간인데, 소비 패턴이랑 산업 환경이 바뀌면 그에 맞게 규제 실효성도 한번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유통 규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소비자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소비자 10명 중 7명은 규제 효과를 실질적으로 평가.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